아, 로아. 형들 얘기하는데 이 새끼들이 돌았나, 이씨. 하여, 이 새끼 봐라, 이거. 준다고 넙죽넙죽 다 받아 처먹어도 될라나 모르겠네. 그만하시고 식사하세요. 형님, 이거 좋은 자리에서 분위기가 이게 뭡니까, 지금? 에? 내가 씨발 그냥 쳐 드시라는 데 왜 자꾸 말을 자꾸 해. 쳐 드시라고, 이 어두운 밤, 인적이 드문 곳. 그곳에서 가벼운 접촉 사고가 일어납니다. 잠시 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는 사고 사진을 찍는데. 아니, 어두운데 천천히 와야지. 괜찮으세요? 아니, 오밤중에 이렇게 세게 달려요. 그런데 찍을 필요는 없을 텐데. 보험사면 사진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때 제대로 났네. 그렇게 이유도 없이 한 남자를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다음날 살인사건과 실종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강력계 팀장 태석은 어제 일어난 살인사건 현장으로 출동하는데. 아유, 저 양아치 새끼들 저거. 어디 가요? 아, 우리 출동 중이야. 팀장님 현장에서 봐. 현장으로 가던 태석은 불법 게임장을 덮칩니다. 날도 더운데 왜 또 이렇게 갑자기 오셨어요? 이 깡패새끼로 허락받고 옵니까? 아, 오늘 뭐 날인가? 어? 아니, 오늘은 좀 돌아가시죠. 장사가 안 돼 죽겠는데. 알았어요. 네? 자, 좀 가세요. 너 쌍나무 새끼가 대한민국 경찰 뭘 넘어. 왜 깡패 새끼들이 형사 앞길을 막고 그러세요. 아, 예, 하세요. 꼭 따세요. 네. 그 시각 경기도 최대 조직의 두목 장동수는 샌드백을 치고 있었는데. 네, 형님, 형사 새끼가 왔다는데요. 자, 내려. 사실 그건 샌드백이 아니라 사람이었죠. 그렇게 자신의 영업장이 털린 걸 안 동수는. 그 또라이 새끼 또 왔습니다. 아니, 그 새끼 그 살인사건 현장 보냈는데 왜 거소 지랄이야. 그건 그 시발놈한테 물어보시고. 아니, 월사금 따박따박 받아드시면서 이러면 안 되죠. 뒷돈을 받고 평소 자신의 뒤를 봐주던 태석의 상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아, 그리고 그 정도 형님이 좀 막아주셔야지 그거. 알았으니까 끊어봐. 그 새끼 내가 처리할게. 잠시 후 태석은 살인사건 현장에 도착하게 되죠. 야야야야야야! 나와봐. 그리고는 마치 심한 원한이라도 있는 듯 잔인하게 난도질되어 있는 사체를 확인하게 됩니다. 피해자 신원 확인됐어요? 아, 지금 차량 번호 조회 중입니다. 금방 나올 겁니다. 그렇게 차량을 조사 중 뒷범퍼에 추돌 흔적을 발견하는데요. 야, 차서진! 일로 와봐! 아니, 봐봐. 뭔데? 이거 추돌 같지? 설마 이것 때문에 죽인 건 아니겠지?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우발적으로다가. 그날 밤 친구이자 라이벌 조직의 두목인 상도와 만나는 동수. 일전 고맙다. 우리 애 새끼 하나 병신 만들어 보내줘, 사장님. 지킬 거 지키면 그런 일 안 생기지. 뭐 됐고. 야, 근데 이 나와바리 문제는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 둘은 이권 다툼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었죠. 상도야, 사람도 적정 용량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거 넘기면 죽어. 내가 뭐 김치 냉장고냐? 어? 히딩크가 그랬어. 아직도 배가 많이 고프다. I'm still 졸라 hungry. 아, 형님, 그래도 우리 동수 형님이 친구라고 참고 계신 거 안 보이십니까? 나이트클럽 이런 거 더 먹겠다고 싸우던 거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 새끼가 미쳤나. 기지를 하고 진짜. 저 새끼 좀 눈깔이 많아. 저, 야, 동수야. 장동수 애들 교육 잘 시켜놨네. 이래가지고 우리가 일을 평화적으로 하겠어? 화가 난 동수는. 아, 로아. 예, 형님. 로아. 하여, 이 새끼 봐라, 이거. 형들 얘기하는데 이 새끼들이 돌았나, 이씨. 회장님, 이제 평화적으로 하면 되겠다, 그지? 맛있네. 한편 태석은 이번에 일어난 살인이 그동안 일어났던 연쇄살인범과 같다고 주장하지만. 셋 다 독일범이에요. 뭐 셋? 이게 칼의 깊이나 폭을 보면 같은 칼이에요. 연쇄살인입니다, 이거. 느낌 딱 오잖아요. 그렇게 잘 느끼는 새끼가 현장 출동하다 말고 남의 집 오락실을 덮쳤어. 조폭이나 살인범이나 싶고. 그럼이 그럼이지. 아니, 뭐 그 새끼들은 나쁜 놈 아니에요? 뭐 승진하고 싶어서 그러냐? 아니, 제가 승진하고 싶어서 승진.
회의 끝났대잖아. 나와. 범인 잡으러 가게. 한편 술 안 먹었으니까 내가 운전할게. 아 그래도 형님. 그렇게 동수는 혼자 차를 몰고 집으로 가는데 더 이상 귀찮게는 안 할 겁니다. 뭐 그때 마시고. 인적이 드문 으슥한 골목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합니다. 일이 커지는 게 귀찮았던 동수. 죄송합니다.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가십시오. 네? 네 됐어요. 그냥 가세요. 그래도 제가 뒤에서 박이던데. 그때 그렇게 동수는 수술을 받게 되고 동수를 습격한 사람이 상도파라 의심한 동수의 오른팔은 상대 조직을 급습합니다. 한편 근처 민가에서 동수에게 찔린 상처를 치료하고 있던 연쇄살인범 경호. 그런데 근처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살해 욕구를 참을 수 없었는데 뭐요? 그리고 한편 동수가 깨어나고 상도 아니야. 우리 쪽 일하는 놈이 아니야. 오성은 상도를 의심하지만 처음 본 새끼야. 새끼 칼 맛이 좀 달라. 형님한테 칼질할 새끼야. 그 새끼 말고는 누가 있습니까? 아유 상도 맞습니다 형님. 칼에 이유도 없고 감정도 없어. 그때 연쇄살인범의 정보를 캐러 태석이 들어오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반장님이 졸라게 안 좋은 걸 저거 계신데. 아유 또 뭡니까? 아유 그나저나 참 그 쪽팔리시겠어요. 그래도 명색이 조폭 두목이신데. 에? 칼침 맞으셨다고. 경찰이 병신 같아가지고 선량한 시민한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네. 자 그날 밤에 있었던 일 나한테 싹 다 얘기해 보세요. 내가 그놈 잡아줄라니까. 선량한 시민 장동수 씨. 하지만 동수는 직접 잡으려 했죠. 내가 잡는 게 빠를 것 같은데. 아씨 말해 이 새끼야. 응? 내가 잡아준대잖아. 잠깐 밤길에 넘어져가지고 조금 다쳤어. 아이 재수없는 놈이 이렇게 뒤로 잡아줘도 그냥 몸에 구멍이 숭숭 난다니까. 아 이거 밤길 조심해야 돼. 그렇게 아무 수확 없이 돌아가던 태석은 동수의 차를 조사해보는데 야 장동수사가 그 검정색 벤츠 384고 확실하지? 그리곤 동수의 차에서 범인의 추돌 흔적을 발견하죠. 흰색 세단 뒷범퍼 추돌. 한편 자신의 조직을 기습한 책임을 물으러 온 상도. 불구된 애가 한둘이 아니야. 치료비에 위로금 따로 준비하고. 내가 위로금은 섭섭하지 않게 보내줄게. 동수야 내가 작업을 했으면 네가 살아있겠냐? 그 시각 동수의 차에서 범인의 흔적을 발견한 태석은 아니 첫 생존 피해자가 나타나서 그래요. 목격자가 나타났다고? 장동수. 와 장동수? 조직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놈이라니까. 어떤 미친놈이 경기 인하면서 제일 큰 조폭 두목을 찌릅니까? 이거 시끄러! 그래 네 말이 맞다고 쳐. 그럼 장동수가 피해자한테 구속영장 청구할 거야. 아무거나 들이밀고 당장 잡아서 죽쳐야 돼요. 살인사건 3개가 미제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손 놓고 있다가 그 새끼가 살인범 잡아 죽여버리면은 게다가 장동수는 범인 얼굴을 봤잖아요. 하지만 이 자식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나가! 한편 한 트럭 운전기사가 아이의 생일 때문에 아내와 다투고 있었는데요. 생일? 이틀 동안 잠 한숨 못 자고 이러고 있는데 뭔 놈의 생일 타령이야. 지금 애 새끼 생일이 중요해? 나도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애기 생일인가 봐요. 뭐요? 네가 말한 애 새끼 말이야. 그렇게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발생합니다. 낳지 마라 해지. 애가 무슨 죄가 있어. 그리곤 자신이 죽인 트럭 기사의 차를 타는데 그곳엔 아이를 위한 생일 케이크가 준비되어 있었죠. 이후 케이크를 먹으며 차를 몰고 가는 경우. 그런데 형 여기 어디야?
한편 반장의 말을 무시하고 동수의 영업장을 덮치는 태석. 사장 뭐라 그래! 그렇게 동수를 협박하며 연쇄살인범의 정보를 캐지만 너 원하는 게 뭐냐? 너한테 칼친 놈 새끼. 아는 대로 다 말해. 내가 그러면 이번 건 그냥 넘어가 줄게. 장동수, 그 너 찌른 새끼 연쇄살인범이야. 보통 사이코패스들이 자기보다 작고 약한 상대를 건드리거든? 근데 이 새끼가 아주 특이해. 네가 그 증거고. 오죽하면 너 같은 새끼까지 건드렸겠냐고. 이거 빨리 안 잡으면 사람들 계속 죽어나갈 거야. 야, 내가 딱 잡아가지고 검찰 넘기고 재판 때려서 깜빵 쳐넣어줄 거 아니냐고. 그게 끝이다. 하지만 겨우 그게 끝이 아니었던 잔혹한 동수는 몽타주를 그리고 경우의 차를 찾아내죠. 그 새끼 차를 찾았습니다. 거기서 며칠 전에 살인사건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차에서 한 3, 4km 떨어진 데서 애들이 주워왔습니다. 이거 잘 가지고 있어봐. 그렇게 범인의 차와 칼을 확보한 동수는 신탄진 살인사건 알지? 그 새끼 짓이야. 야, 우리 네가 어떻게 알아? 거기서 그 새끼 차를 찾았거든. 단서를 잡았다 생각한 태석은 곧바로 동수에게 달려가고 세상에 누가 됐든 나 건드린 놈은 책임을 져야 돼. 내가 그 새끼 난도질을 해갖고 보라는 듯이 밖에다 내다 걸 거야. 법으로 못하는 일 하는 게 우리 일이니까. 형사 앞에서 사람 주의했다고 예고하냐? 우리 애들 쓰고 서로 도울 일 있으면 돕고 진행비도 내가 돼. 나쁜 놈 둘이 더 나쁜 놈 하나를 잡는 거지. 마지막이란? 먼저 잡는 사람이 갖는 거지. 네 손에 잡히면 골로 간다? 자신 있으면 들어오던가. 결국 태석의 선택은 오케이 콩을. 너 오늘 이거 후회하게 될 거야. 깡패가 형사랑 악마를 잡는다. 씨바 재밌네. 하지만 태석을 믿지 않았던 동수. 깡패가 형사랑 악마를 잡는다. 씨바 재밌네. 아, 우리 장 사장님이 이렇게 녹음하느라 고생까지 다 하셨어? 이 새끼가 이씨. 이제 나랑 한 배를 탔는데 이 정도 담보는 있어야지. 아, 나 양아치 새끼야. 어서 잔대가리를 읽어. 내가 이래서 짭새를 못 믿는 거야. 뭐? 아, 근데 이 새끼가 우냐우냐 해주니까 경찰을 가지고 놀아. 너부터 쳐놔줄게 이 개새끼야! 하지만 결국 형사 새끼와 깡패 새끼들 간의 공조가 시작되죠. 형사 새끼를 어떻게 믿습니까? 깡패 새끼를 어떻게 믿습니까? 먼저 조폭 새끼를 쫙 풀어가지고 새끼 찾게 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잡으면 게임 세. 무감 있는데 어차피 범인 찾으려면 사람 필요하잖아. 우리도 세금 내는 시민인데 이제 경찰 도움도 좀 받고 살아야지. 조폭 새끼들은 일 끝나면 싹 잡아 쳐놓으면 되고 꽉꽉 엮어서 단물 빠지면 믿을 거야. 결국엔 우리가 잡을 수밖에 없어. 그 전에 상도부터 정리하자. 그렇게 연쇄살인범 경호가 쓰던 칼을 사용해 라이벌 조직의 보스인 상도를 무참히 살해합니다. 다음날 뭐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 다녔지? 이거 좀 알아봐줘봐. 머리카락이랑 혈흔 몇 개 찾은 거야. 감식 좀 해줘봐봐. 그렇게 혈흔 감식을 요청받은 서진은 연락을 받고 상도가 살해된 현장으로 가는데 범행 도구를 보란듯이 두고 왔네. 그리고는 태석에게 연락하죠. 화상도 현장에 있던 칼에서 트럭기사, 개사육장 주인 DNA까지 다 나왔어. 뭐? 야, 장동수! 너 찌! 나 팽새끼야! 네가 허상도 죽였지? 그래, 내가 죽였다. 달라진 거 없어. 우리 같이 그 새끼만 잡으면 되는 거야. 아, 저 양아치 새끼 믿은 내가 비응신이지. 이거 다 해결하고 나면은 내가 따로 수사할 거야. 동일범에 의한 연쇄살인으로 밝혀진 가운데 한편 사건은 공식적으로 연쇄살인 사건으로 전환되고 손진호 씨의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칼에서 피해자들의 DNA가 나왔습니다. 경호도 그 사실을 알게 되죠. 저건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날 밤 상도의 장례식에 동수가 참석하고 형님 얘기를 다 오시고 당연히 와야지 친구인데. 놀랍게도 동수의 눈을 피해 경호도 몰래 그곳에 숨어 있었는데 야, 장동수 이쪽으로 좀 와. 내가 거길 왜 가? 그리곤 동수의 눈을 피해 상도의 오른팔에게 쪽지를 건네는데 누구? 그 쪽지 안의 내용은 그렇게 자신의 두목을 죽인 사람이 누군지 짐작하게 되죠.
이후 범인의 차를 조사하던 그들은 핸들에서 범인의 핏자국을 발견하는데. 너도 그 새끼 찔렀다 그랬지? 어, 왜? 뭐 하나 나온 것 같아. 그런데 상도의 오른팔이 복수를 위해 기습을 한 것이었죠. 장동진이가 뭐야! 그런데 태석은 제압하는 과정에서 살인을 하고 만 것이었죠. 야, 야, 끝났어, 그만해. 괜찮아. 이거, 야, 이게 피 많이 흘렸다 이거. 지금 너 빨리 가, 내가 정리할 거니까. 야, 이거 일단 좀 빨리 가라고, 새끼야. 한편 또 한 건의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데. 이후 피해자의 차를 몰고 가던 경호는 피해자 아내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그리곤 살인마만 할 수 있는 재밌는 상상을 하죠. 일어나 밟아! 다음날 이거 받아. 납치 사건이야. 지금 납치가 중이에요. 이 새끼가 또 이씨! 내가 처음부터 연쇄라고 했잖아 내가. 그렇게 잘났으면 진작에 잡지 뭐 했어 이 새끼야! 그렇게 납치 사건에 투입된 태석은 납치범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 당신 돈 받고 싶으면 그 사람 바꿔줘요. 월명동 제1분식으로 오세요. 지금 바로. 그렇게 납치범이 요구한 장소로 가는데, 가방 맡기러 오셨어요? 왜 저 아줌마한테 돈 가방을 줘? 아이씨. 그런데 그 모습을 수상한 사람이 지켜보고 있었죠. 야 걸렸어. 옥상 옥상! 옥상 어디야 어디? 야 들어와 지금 그쪽에서 막아야 돼! 야! 야 안 보여 안 보여! 야 너 어디야 이 새끼! 하지만 결국 놓치게 되죠. 혼자 와서 밥 먹으면서 가방 하나만 맡아달라 그러더라고요. 밥만 먹으세요? 소주도 일병 마셨어요. 참이슬. 너무나 많은 소주병들. 그 시각 동수는 습격을 당한 후 자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사업 투자자들을 회유하는 자리를 만들었죠. 다들 몸 조심해. 우리 동수 칼 맞은 뒤로 상도 새끼 되져버리고. 그냥 쳐 드시라는 거. 왜 자꾸 말을 자꾸 해. 쳐 드시라고. 그 시각 태석은 혈흔 분석 자료를 받아보는데, 이 사람 먼저 찾아봐. 핸불자더라고. 근데 네가 준 핸들 커버에서도 그런 게 나왔거든? 그리곤 자료에 적혀있는 용의자의 집으로 가보죠. 곧이어 용의자의 사진을 발견하고 몽타주와 비교해보는데, 그건 바로 경호의 얼굴이었죠. 야 그리고 저 납치범 목소리 녹음 파일 있지? 아 그 지금 바로 보내. 이후 범인의 목소리를 대조해보는데, 나 들어봐. 월명동 제1분식으로 오세요. 그래도 뒤에서 제가 봤는 건데. 그렇게 연쇄살인범의 정체를 파악하죠. 이름 강경호, 나이 35. 장동수 사건 이후로 이 지역으로 숨어들은 겁니다. 그 장동수? 우리 형님이 네 친구야? 개새끼가. 요즘 뭐라 그랬어, 새끼야? 개새끼가! 한 배를 탔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가자. 이 새끼 못 잡으면 우리 다 병신 되는 거야, 이 새끼들아! 그렇게 경찰과 조폭 간의 공조 수사가 이루어지죠. 너희들 임무는 딱 하나다. 이 새끼를 무조건 잡는다. 각 팀장은 8시간마다 한 번씩 하루 3번 보고한다. 혼자 살만한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을 기본으로 하고 각종 술집, PC방, 오락실, 노래방 같은 업소를 뒤지는 게 요령이야. 하지만 범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 이거 가져가. 괜찮아요. 가져가. 네. 그때 우산 어딨어? 야 이씨 깡패야. 아저씨가 저 깡패 같으신데요? 웃지 마라 이씨. 여학생이 돌아간 후 술도 내가 들여오는 거니까 편하게들 마셔. 사기 진작을 위해 회식을 하는데, 너도 까부지 말고 한잔 마셔.
너무도 예의가 발랐죠. 고개 돌린 거 아니야? 아? 그런데 야 조용히 해봐. 숨진 박 모양은 학교를 마치고 혼자 뉴스 속의 우선은 동수가 준 것이었습니다. 일어나! 32번 버스 노선 따라 다시 싹 뛰죠. 빨리빨리 움직여. 이 새끼 분명 이 안에 있어. 경찰입니다. 어? 300 사운드? 그렇게 경호가 거주하고 있던 장소를 알았는데 조금 전에 나갔는데 무조건 우리가 잡아야 돼. 그렇게 숙소 앞에서 잠복 수사를 하는데 그때 차량 한 대가 들어오고 태석의 곁을 지나가는데 하지만 경호는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죠. 야, 숙여. 그리곤 결국 동수의 오른팔이 당하게 되고 오성아 이 새끼야! 야! 너 정신차려봐 이 새끼야! 그렇게 눈이 뒤집힌 동수는 핏자국을 발견하고 노래방을 뒤지는데 그런데 눈물을 흘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여자를 발견하게 되죠. 이제 이 새끼 내 거다. 야 장동수 위치 추적해. 내가 죽이기 전까지 너 못 죽어. 휴게소는 안 가나. 배고픈데. 몇 분 후 동수는 경호를 자신의 비밀 창고로 데리고 오죠. 엄마나 이 새끼야. 사람 죽일 때 설레이는 순간이 언젠 줄 알아? 적 같은 소리야.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놓고 너는 살기를 바랬냐? 그럼 일단 죽이라고. 자 너도 한번 죽여봐. 죽이라고! 그냥 얌전히 죽어라. 그런데 그때 태석이 결국 동수를 찾아내죠. 그래 내가 경찰 아니냐. 미안하다 이 새끼야. 살인사건 용의자로 긴급 체포한다. 반갑다 이 신발놈아. 그렇게 연쇄살인범을 잡은 태석은 어 뭐야 저게 이 새끼야. 연쇄살인범이지. 동수를 배신한 후 수배를 때려버리죠. 최대 규모 폭력 조직 제우스파이 두목 장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 네가 했지? 아니요. 증거가 없어? 아니 그게 죄다. 이게 정황 증거뿐이고. 이거 가지고는 절대 사형 못 때려. 동수를 제외하곤 목격자가 모두 죽은 상황이라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죠. 그리고 이 사진. 피해자의 사진으로 태석을 가지고 노는 경호.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그리곤 좀 만에 하나 제가 사형 선고를 받는다고 해도 저 어차피 안 죽잖아요. 내가 죽을 때 선한 얼굴을 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인간들이야말로 진짜 악마입니다. 증거도 없이 저에게 사형을 선고하신다면 그거야말로 살인입니다. 그렇게 재판은 경호에게 유리하게 이어지는데 피고인은 이 칼을 모른다고 하셨죠? 예, 모릅니다. 예, 맞습니다. 이 칼은 피고인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유일한 피해자이자 본 사건의 목격자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놀랍게도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수배 중인 장동수였죠. 며칠 전 얼굴 많이 상했네. 내 손에 죽으려고 나를 찾아와 이 씨발로. 내가 잡아 죽일 때 냅뒀어야지. 나밖에 없다. 우리 법으로 그 새끼 죽이자. 힘겹게 꺼낸 태석의 마지막 카드는 자수해라 이 개새끼가. 네가 허상도 죽였지. 그래 내가 죽였다. 빨람 봐라 이거. 네가 유일한 목격자야. 나 이거 안 쓰게 해줘라. 그렇게 동수는 할 수 없이 반강제로 증언을 하러 온 것이었죠. 저기 저 새끼가 맞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증인을 찔렀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저 새끼한테 칼 찔린 다음에 직접 잡아 죽이려고 만든 몽타주입니다. 우리처럼 칼밥 먹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몸에 칼 담근 새끼 죽을 때까지 못 있습니다. 증인은 깡패 두목입니다. 피고인의 인권과 법정의 권위 모두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인권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저런 개새끼한테 인권이 어딨어. 나도 나쁜 놈이지만 저런 새끼는 살려두면 안 되는 거라고. 당신 가족이 그렇게 개죽음을 당해도 지금이랑 똑같이 얘기할 수 있어? 저 씨발놈은 사람을 장난삼아 죽이는 놈이야.
지금 내가 보여드릴게. 그리고는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주죠. 그날 밤 여기 옆구리 두 번 찌르고 그리고 내가 저 새끼 칼 뺐다가 이 손까지 다 찢었습니다. 자 보세요. 몸싸움 하던 중에 여기 가슴을 또 한번 찔렀습니다. 그리고 저 새끼 옷 한번 벗겨보십시오. 내가 왼쪽 가슴을 찔렀는데 분명히 칼자국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저 새끼가 쓴 겁니다. 당신들 좋아하는 필적조회 하면 될 거고. 그렇게 완벽한 증거를 만들었던 것이었죠. 피고인 강경호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며칠 후 동수는 교도소에 입수하게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형님! 그런데 그들이 같은 교도소에 함께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새끼랑 같은 감옥에 넣어준다고 약속해요. 사내 셋이 목숨 걸고 게임을 했는데 끝은 봐야지. 이렇게 마동석은 영화 악인전을 촬영하기 위해 존윅3의 출연제의마저 거절했는데요. 결국 이 영화는 칸 영화제에 공식 초청되어 극찬을 받게 됩니다. 마동석, 김무열 주연의 화끈한 액션 누아르 악인전. 여러분들은 악인전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